안녕하세요, 랩스타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네, 추가적인 열원과, 그 다음에 습도를 좀 높이는 장치를 소개시켜드렸어요. 이 제품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온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26도 설정이 되어 있는 수증기 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26도면 이 물이 26도까지 데워지겠죠? 그래서 이 데워진 물이 26도의 열을 계속 내뿜게 만들어서 타란툴라가 있는 곳의 온도, 그리고 여기에서 증발한 습기를 인해서 습도를 맞춰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 키우는 것들, 한두 마리나 적은 양의 개체를 관리할 때 스튜브박스 안에 담아서 관리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영상 맨 마지막 편에 설명드렸던 추가 영상, 해미수조, 수조 안에다가 수증기터기를 집어넣어서 기존에 많이 쓰는 수증기터기 있죠? 그 수증기터기를 사용해서 온도랑 습도를 올리는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추가적인 거 저희가 판매를 하고 오랫동안 판매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생물들 타란툴라 말고도 습도가 필요한 생물들이 많아요. 크레스트게코, 그 다음에 카멜레온. 카멜레온 같은 경우 특히 겨울철에 습도가 안 맞아서 많이 폐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육하면서도 습도를 잘 못 맞춰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크레스트게코도 마찬가지로 습도 문제 때문에 많이 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특히 겨울철에 온도랑 습도가 잘 안 맞아서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도 쓸 수 있고, 물론 저는 타란툴라 위주의 영상을 찍으니까 타란툴라한테 맞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도마뱀들한테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온밖에 안 돼요. 26도밖에 더 이상 데워지지 않기 때문에 미약한 열, 추가적인 열과 추가적인 습도를 올려주는 장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안습이에요. 이거는 좀 꽤 됐어요. 한 10년 됐나? 저희가 판매한 지는 10년이 됐는데, 저희가 기존 통을 많이 찾다가 가장 많이 쓰는 곤충병을 기본 베이스로 잡아서 수증기 터기를 이렇게 안에 꽂아 넣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물을 채워서 이 안에 이 전체적인 게 이제 히터기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히터기가 되고, 그리고 이 안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위치로 인해서 습기가 올라가서 증발해서 습도도 올려주고 온도도 올려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 제품이 좀 크다 보니까 사육장을 크레스트게코나 아니면 타란툴라 몇 안 되는 종한테 집어넣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치는 큰 사육장 아니면 큰 데에다가 놔두고 전체적인 거 관리를 할 때 사용을 권장하고,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수증기 터기 와트수는 100와트에서 200와트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타란툴라 때문에 좀 작은 사이즈를 더 만들었어요. 이 제품은 곤충병 소자예요. 원탑 소라고 하죠. 저희가 따로, 네, 구멍을 뚫어놨어요.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여기 윗부분으로, 구멍 뚫린 부분으로, 네, 예열돼서 증발한 습기가 위로 뿜어져 나와요. 계속 뿜어져 나와서 이 얘를 집어넣었던 어떠한 통,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어떠한 상자나 아니면 보통 책장 같은 데 많이 쓰시죠? 책장 안에다 넣어놓고 해놓으시면 습도도 올라가요. 같이. 당연히 앞에는 뭐 비닐지나 뭐 아크릴이나 뭔가를 닫아놔야겠죠? 그래야지 습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 안에 온도랑 습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필름미터 가지고 뭐 실버 필름미터나 그걸로 열원을 해놨는데 열이 많이 안 올라가요. 아, 그런 경우 집이 많이 추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필름미터 열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장치를 하나 놔두시면 겨울철에 습도가 낮아진 거를 잡고 그리고 온도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추천을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치는 한두 마리 키울 때 쓰는 장치예요. 그리고 조그만 뭐 수조박스나 큰 수조박스나 수조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만 관리하는 거고, 온도가 아까 미약하다 그랬죠? 얘는 온도를 좀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수증기 터기는 보통 34도까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34도까지 해놓는다 그러면 여기 데워져 있는 물이 34도까지는 만들어지고, 이 34도까지 가열된 게 얘보다는 더 많은 열을 가해요. 그러니까 얘를 해보시면 잘 못 느끼던 열을, 얘를 해보시면 열이 충분히 잘 나오네 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 하나 가지고는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열원 장치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스튜어박스에다 넣고 관리한다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래도 낮은 와트수보다 높은 와트수가 더 좋겠죠?
그래도 온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스티로폼 박스 안에 넣었을 경우에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장이나 이런 데는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서 그때는 추가적인 열원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되냐? 보통 저희가 판매하는 수중히터기 아니면 집에 있는 수중히터기, 다른 샵에서 살 수 있는 수중히터기, 이 수중히터기의 끝부분을 돌리면 이게 쏙 빠져요. 보이시죠? 빠지죠? 그러면 이 뚜껑, 제가 판매할 때 이 제품 자체를 구멍을 뚫어서 보내드려요. 같이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수중히터기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꽂아 넣은 상태에서 이 뚜껑 마개를 다시 한번, 왜냐면 여기 밑에 스프링 부분이 있어요. 스프링, 막 조그만 스프링 같은 게 막 감겨져 있는 부분에 여기서 열이 엄청나게 강한 게 나오는데 이게 물을 데우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면에 겉에 테두리에 붙어있는 이 유리관이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얘를 같이 밑에다 꽂아놔야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육장 통 안에 밑면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를 예방, 한번 1차적으로 예방해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수중히터기, 모든 수중히터기는 네, 물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 통 안에다가. 보이시죠? 물을 반 이상. 가장 좋은 위치는 여기 수중히터기 보면 물이 들어오는 위치가 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닿고 나서 뚜껑을 돌려서 감아주시고요. 열리지 않게 닫아주시고 일자로 세워놓으시면 돼요. 저번에 예 설명드렸을 때 눕혔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랬죠? 눕혔을 때 이 안에 물이 들어가서 100개에 하나 정도 고장난다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고장은 안 납니다. 그리고 전기를 한번 꽂아 볼게요. 항상 물이 있는 상태에서 수중히터기가 담가져 있고 그 상태에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돼요. 보시나요? 불 들어와 있는 거? 여기 불 들어와 있는 거? 네, 불이 들어와 있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설정한, 이걸 돌려서 설정한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예 전기가 공급되면서 데워져요. 그래서 물이 처음엔 차갑다가 나중에는 따뜻하게 변하거든요. 그 온도가, 물 온도가 34도가 될 때 자동적으로 얘가 꺼집니다. 꺼져요. 꺼지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면서 계속 똑같은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나툴라 관리할 때도 좀 편하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열이 모자르거나 너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박스 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따로 인큐베이터 만들 때는 온도가 설정이 바뀌어요. 얘가 34도 했다고 해서 그 안에 다 넣어놓고 있으면 34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갇혀진 열은 계속 네 열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동 온도 조기를 이 코드에 연결해서, 보통 필름히터 쓸 때 자동기 사용하는 법과 같아요. 같이 연결해서 센서를 원하는 타란툴라 위치에 놔두고 설정해 놓으면 얘를 껐다 켰다 네 조정을 해주겠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처음에는 무조건 끝까지 맥스까지 34도까지 올려놓고 자동 온도 조기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네 정확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도도 올리지만 습도도 올린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습도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우선 하루 정도 놔두고 습도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습도가 모자르다 그러면 구멍을 더 뚫어야 되고요. 만약에 습도가 넘친다 그러면 테이프로 예 구멍을 몇 개씩 막아가면서 습도가 몇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 장치는 보통 저희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큐베이터 만들 때도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인큐베이터 쓸 때도 수중히터기를 많이 써요. 저희가 물이 빨리 식지 않기 때문에요. 물이 빨리 식지 않고 스팟이나 필름히터나 이런 것은 켜졌을 때는 열이 확 나오지만 꺼지면 열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문을 열거나 닫았을 때 온도 차이가 확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물이 데워진 열로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온도 편차가 많지가 않고 네, 꾸준한 열을 지속적으로 가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가능하고, 얘는 저희가 따로 만든 이유가 타란툴라,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타란툴라 스티로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관리할 때 이런 스티로박스 만들었었죠?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좀 작은 사이즈로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타란툴라를 관리하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던 얘처럼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거를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보여주기 편하게. 네,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육장 안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네 세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되면 네 당연히 여기서 뿜어진 열이 가해지겠죠. 집에서 많이 추워서 이 제품, 이 스티로폼 박스 안에
히팅 필름미터를 넣는데도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언제 좋냐? 겨울철 습도가 많이 떨어져서 애들이 탈피부절이나 아니면 습도가 많이 중요해서 습도가 높지 않으면 위험한 생물 핑크토 있죠? 겨울철 핑크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지금 겨울철에 핑크토를 키우시는데 많이 죽여요. 죽이는 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타란툴라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습기를 틀거나 그렇다고 해서 가습기 비싼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가형으로 가습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타란툴라 전용 가습기 아니면 조그만 크레스트게코 카멜레온을 위한 가습기 아니면 추가적인 열원 플러스 가습기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옛날 레탈리아에서 많이 만들어서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아직도 네 쓰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타란툴라한테는 지금 겨울철에 특히 핑크토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탈피부절이 자꾸 여러 마리 키우는데 탈피부절이 자꾸 일어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필수 아이템이라고 네 권장 드리는 겁니다. 필수 아이템으로 사용하시면 타란툴라 겨울철에 안전하게 습도도 안전하게 온도도 더 추가적인 여론으로 인해서 설정 사육 온도가 맞게 네 사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상명 드리고 추가적으로 타란툴라 전용으로 작은 알셉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기존 제품이고요. 이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스튜디오박스 큰 거 저희가 방탄보험 포장으로 보내드린 큰 스튜디오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넘칠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에 써야 되냐면 최소 300, 300, 450 정도의 네, 테라리움이나 좀 큰 사육장 해미스조 대 정도 그 정도 사육장에 쓰시면 되고 나머지 작은 사이즈들은 얘로 쓰시면 됩니다. 작은 소자 지금은 옵션에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옵션에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도 이 제품은 언제? 겨울철 그리고 핑크토 핑크토 겨울철에 잘 죽어요 하시는 분들 써보세요. 안 죽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 감기 걸린 타란툴라 감기 걸려서 애들이 움직임이 막 이상한 애들 있죠? 감기 걸린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추가적으로 습도도 높여주고 온도도 높여줘야 되는데 집에 남아 온도만 올리는 장치밖에 없을 거예요. 얘는 온도도 올리지만 습도도 같이 올려요. 그러니까 필름미터나 얘랑 같이 쓰시면 온도랑 습도를 같이 유지시켜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얘는 아까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약해요. 약한 개체.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쓰는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 애들 이럴 때는 이걸 쓰시는데 온도가 미약해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필름미터로 온도가 맞는데 습도만 조금 맞춰주고 약간 온도가 살짝 부족하다 뭐 1도 2도 정도 부족하다 할 때 써주시고 온도가 4도 5도 6도 너무 차이가 난다 필름미터를 넣는데도 온도 차이가 너무 안 올라간다 그럴 때는 얘를 추가적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거를 권장드려요. 얘는 미약한 얘는 강한 조금 더 강한 근데 좀 넓은 공간에 쓰신 분들 계시죠? 좀 개체가 많아요. 한 20개, 30개 키우신 분들은 좀 더 센 거 100와트나 200와트 200와트 정도로 하면 열이 좀 더 빨리 데워지고 빨리 가해지고 습도도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 이 제품을 쓰는 거를 권장드려요. 또 추가적으로 습도를 너무 안 올라가요 얘를 했는데도 너무 안 올라가요 하는 경우는 이런 집에서 쓰는 체입통이에요. 이 체입통에다 쓰는데 이 체입통 이건 중짜 사이즈고요. 소자는 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안 들어가요. 얘는 너무 약하니까 좀 패스하고요. 지금 제가 실수했죠. 전기가 코드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뽑았어요. 지금 뜨거워서 알았어요. 만졌는데 뜨거워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물 넣고 여기가 데워진 상태에서 물이 차가운 물에다 이렇게 담가도 뻥 하고 깨지고 이 상태에서 잘못 꺼내시면 이거 뜨거워져서 손 화상 입어요. 그러니까 꼭 청소할 때나 뭐 할 때는 빼놓고 몇 분 있다가 네 꺼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네 많이 가열 안 돼서 빼서 할게요. 지금 중짜 사이즈인데 소자는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서 이게 제일 작은 수중이턱이에요.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놔두시거나 하시면 돼요. 코드선은 나올 데가 없어요. 카드선은 나올 데가 없어서 얘 같은 경우 쓰는 거는 이거는 예전에 카멜레온 저희 샵에서 많이 사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던 건데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물이 떨어지는 부분 물이 똑똑똑똑똑똑똑똑 드로퍼로 인해서 물 떨어뜨리는 데를 여기 안으로 해주세요 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껑 위쪽으로 빼서 뚜껑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꽉 눌러서 뚜껑을 꽉 닫아주시면 돼요. 우와! 꽉 안 닫히네요. 네 우선 대충 닫을게요. 우선 네 안 닫히네요. 자, 하여튼 이게 닫히거든요. 원래는 이게 꾹 누르셔서 닫히면 닫아지는데 이 상태로 해서 물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 습도가 습기가
더 빠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다 뚫린 상태로 한다 그러면. 저번에 그냥 반대는 뭐겠죠? 반대는 뭐죠? 반대는, 예, 여기 윗부분을 좀 덮어놓으시면 습도가 더 적게 올라가요. 아니면 지금 이 제품을 쓰시거나, 이 제품으로 충분한 습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예, 이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적인 구멍을 뚫어주시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그냥 습도를 확 올리고 싶다. 뭐, 크레스트게코나, 카멜리온이나, 아니면 습도가 많이 필요한, 뭐, 핑크토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좀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아예 개방돼서 구멍이 빵빵빵 뚫려있는 체입통을 이용하시면 돼요. 사이즈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얘가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해요. 얘를 부피가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런 걸 만든 건데 부피를 차지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체입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런 네 이런 집에 쓰는 반찬통 반찬통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집어넣어서 네 좀 지금 이거는 습은 일반 습은이에요, 사이즈가. 습은 대짜 사이즈에는 들어가요, 얘가. 습은 대짜 사이즈는. 대짜 사이즈나 아니면 집에서 좀 큰 얘를 사시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통을 찾아서 구멍 뚫어서 집어넣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물이 비어지면 문제가 터져요. 물이 비어지는 순간 여기가 겉표면이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항상 물 안에 잠길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체크하시고 충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물 밖으로 나오면서 거리면서 점점 들어가면 이 플라스틱을 녹이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녹여요. 물이 다 사라지면 녹이면 네 화재 위험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자동 온조기가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화재가 나기 전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차단하겠죠. 그래서 자동 온조기는 화재 예방에 아주 필수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온도 설정에도 좋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번에는 이 수증히터기를 좀 이용해서 추가적인 열원을 좀 더 강하게 할 때 얘 기존의 이 열 온도가 설정이 26도로 잡혀 있는 거랑 얘는 34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습도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온도도 빨리 올릴 수 있는 이 장점이 있어서 얘도 영상을 추가적으로 빠르게 얘 다음으로 영상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해 보시고 겨울철에 지금 핑크톡 키우신 분들 많이 죽는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거 제품 하나 준비하셔서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 사기 싫다 그러면 얘 하나 준비하시고 통 준비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 나 이런 거 다 귀찮다 구멍 뚫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 이런 만들어져 있는 제품 예 만들어져 있는 제품 사용하셔서 네 세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얘는 무조건 코드가 빠지고 끼고 할 때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많이 깨먹어요. 많이 깨지고 뭐 손에 타서 여기 녹았어요 뭐 하시는 분 계시는데 꼭 물 속에 있게 하고 물이 빠지지 않게 얘가 그래서 좀 안전해요. 이렇게 담가져 있어서 얘 물 밖으로 이게 다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 플라스틱을 녹일 이유가 없어서 네 좀 오랫동안 버티는데 이렇게 눕혀서 사용할 때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네 얘도 쓸 수 있고 생물도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아 말을 영상을 좀 빨리 하려고 보니까 말이 엄청 빠르게 했네요. 그러면 네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